수건자입니다. 오늘은 뭐 가까운 곳으로 간단히 체육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날씨 봐서는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럼 가보시죠. 한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슬슬 올라가 보도록 하죠. 채집지로 이동 중입니다. 좀 낮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힘드네요. 아직 많이 어두워지지 않은 상태지만, 뭐, 느낌은 좋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아, 멋있네요. 오. 여기. 보이시나요? 저기 사이에. 여기 사이에 지금 똑딱 사슴벌레가 있네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적사슴벌레 한 쌍이 여기 있네요. 신생충인 것 같은데 다리에 부절 하나 있고, 나머지는 괜찮은 친구 같네요. 이제 다음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애사슴벌레가 여러 마리 있네요. 포인트는 아닌데 꽤나 여러 마리 개체가 같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도착입니다. 와, 수액 많이 나오네요, 되게. 나방도 보이고, 사슴벌레도 보입니다. 자, 하산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뭐, 결과물은 시간에 비해서 좀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뭐, 다음번에는 톱사슴벌레도 좀 노려볼 만합니다. 사실 오늘 톱사슴벌레 노리고 올라갔었는데, 그걸 톱사슴벌레 잡지 못해서 좀 아쉬운 면도 있네요. 여기서 간단한 이벤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응모라고, 먼저 댓글에 달아주신 선착순 10분에 한해서, 그분 중에서 한 번, 추첨을 돌려서 한 분에게, 제가 넓적사슴벌레 한 쌍과 애사슴벌레 한 쌍을 착불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벤트는, 제가 동영상 올린 그 날짜 이틀 후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